기술사 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다른 과목 시험을 치르는 황당한 소식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기술 분야의 국가고시라 불리는 최상위급 국가자격 시험장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기술사 국가고시에서 잘못된 시험지를 받은 A씨. 토목시공 기술사로 지원했지만 2교시에 엉뚱한 토질 문제지를 받은 겁니다. 이날 시험은 10개 시험장에서 5개 종목 응시자 수십 명이 뒤섞여 동시에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충분히 혼선이 예상됐습니다. 특히 종목은 달라도 비슷한 시험 문제도 있어 긴장한 수험생들 입장에선 문제지를 받은 대로 시험을 치르는 일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감독관 근무 매뉴얼에도 감독관은 종목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시험지를 배부하고 답안지와 문제지 모두 서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목별로 손을 든 응시생에게 시험지를 나눠준 뒤 답안지에만 서명했습니다. 시험지 배포 오류의 위험성은 소개로만 그쳤습니다. 응시자 스스로 문제지를 확인하도록 한 게 전부였습니다. 감독관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사실은 뭐 혼자 시험지를 확인해보고 예전에도 사실은 잘못 배부된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 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 얘기가 제 얘기가 될지. 감독관의 자격도 문제였습니다. 공단 직원의 가족이나 외부인을 위촉해 반짝 근무를 맡기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우리 남자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기술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인들아, 이게 좀 같이 오기를 하고 그 어떤 시험보다 철저해야 할 국가고시 시험장 관리. 시험지 배포 오류 등의 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허술한 관리를 바로잡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